안녕하세요, 스드맘입니다. 오늘은 계단 접기로 선 맞추는 연습을 해볼게요. 이 선이 서로 만나야 돼요. 이렇게 접혔을 때 이것과 이 부분이 잘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배웠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고 난 다음에 후뜻이 이렇게 쓸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여기 이렇게 잘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 계단접기 할 때는 뒤로 돌려서 이 선이 또이 선과 일직선이 되게 하면서 이 선도 신경을 써야 돼요. 자, 이렇게. 일단 여기 대충 잡고 여기도 맞춰줍니다. 이 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선을 맞추려고 할때 실력은 향상돼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여기서 조그만한 차이에도 이 끝은 많이 차이가 돼요. 여기 보이죠? 화면에서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맞추고 이 선만 잘 맞춰도 여기에 이쪽은 신경 쓰지 않아도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맞춰서 됩니다. 이런 연습을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 계단접기 요런 맞추는 연습이 요런 식으로 맞추는 거 연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잘 된다 싶을 때에는 두 겹도 여기 두 겹을 놓고 똑같은 방식으로 요 끝을 맞추시고 그 다음 눌러주시고 훑어주시고 강하게 할 때는 이 면과 손톱 같이 이렇게 훑어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여기보다는 붙어있는 기준을 항상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훑어주시고 이렇게 훑는 거 그래야 이게 꺾이지 않고 잘 접어져요.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또 틀어지면 여기 2중 3중이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걸 잡고 여기도 눌러주고 여기는 서로 이렇게 딱 같이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손은 일로 밀고 얘는 이 손으로 밀어서 이렇게 같이 잡아주는 거 연습해 주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접기는 바로 맞추는 이런 여러 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접기를 할때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한 부분만 한다면 잘안 해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접기가 이어나갈 때는 틀어지게 된다면 이게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로봇 접기, 유니트 접기 또는 기타 여러 고차원적인 어려운 접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꼭선 맞추는 연습이 필요하니까 손놀림 연습해 주세요. 지그재그 반복 접기, 계단 접기로 선 맞추기 연습을 하는 너는 미래의 종이 접기 왕, 왕, 왕!